병아라는 건 태양이죠. 그리고 임수라는 건 신금이란 씨앗을 키우는 물이죠. 사실 이 둘은 접점이 없어요. 근데 병아라는 태양빛은 땅속까지 뚫고 들어오지 못하죠. 그리고 임수라는 물 역시도 태양은 신경 쓸 겨를이 없죠. 그래서 병아가 임수를 봤다는 것만으로 편관작용이 일어나진 않아요. 이건 천간으로 무기토가 들어와도 마찬가지죠. 무토와 기토는 이제 병화한테는 식상이죠. 이게 천간으로 들어와봐야 딱히 어떤 작용을 못하는 건매한 가지예요. 그리고 병화와 편간 임수는 을목과 편간 신금처럼 팔자가 어떤 오행으로 치우쳤냐에 따라 영향을 받지도 않아요. 그럼 병화한테 편간 임수는 언제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걸까요? 이건 무기토라는 식상이 지지로 들어올 때예요. 이게 지지로 들어오면 진술충미가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병화와 임수가 그 원래의 의의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제 부딪히거나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컨대 이제 병화일간이 편간 임수가 있다면 이건 천간은 볼 필요가 없어요. 지지의 토들만 보면 돼요. 이 식상의 진술충미에 따라 이제 병화와 임수의 원래 의라든지 작용력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럼 먼저 이제 진토를 봐볼게요. 병화일간이 팔자에 편간 임수가 있으면서 진토도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진토라는 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단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장간을 보면 을계무가 있죠. 편간 임수가 진토를 보면 이 진중 계수가 힘을 받죠. 이 계수가 너무 힘을 받기 때문에 이제 병화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진중 계수의 원래 역할은 이제 목으로 하여금 한계를 설정하는 거죠. 이 계수가 있어야만 목이 영원히 이제 병화라는 태양을 향해 자라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임수와 같이 있으면 이 진중계에서 너무 힘을 받죠. 이렇게 되면 목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이 병화라는 태양까지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병화 입장에서는 자신의 존재 의의가 약해진다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병화라는 태양은 목이 있어야 그 존재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목과 병화의 사이를 이 편간 임수로부터 힘을 받은 계수가 이제 가려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해월을 태어난 병화일간이 진토와 팔자에 같이 있으면 이건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 도리어 자식의 앞길을 막는 것과도 같죠. 그럼 다음은 이제 술토를 봐볼게요. 술토라는 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있는 거죠. 이 술토는 글자로 먹으면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술중이 정화에 따라 갑목이랑 뿌리가 생겨날지 말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병화가 같이 있으면 이술중 정화가 너무 힘을 받아요. 이렇게 되면 신금이란 씨앗에서 갑목이랑 뿌리가 나오는 게 아닌 도리어 이 신금이란 씨앗을 망가뜨려 버리죠.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해월에 태어난 병화일간이 술토가 팔자 같이 있으면 이 해중 갑목이 제대로 된 것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는 부모를 힘들게 하는 자식이 되는 거죠. 뭐 자식을 낳거나 기르거나 할때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자식을 낳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하다못해 사춘기에 방황을 해서 이제 부모 속을 썩이는 경우들도 많죠. 네, 다음은 축토를 봐볼게요. 축토라는 건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거죠. 임수가 같이 있으면 이축 중에 계수가 힘을 받아요. 이 계수가 힘을 받는다는 건 축월의 추운 계절을 영원히 지속시키겠다는 의지와도 같죠. 인간이 자월보다 축월을 더 춥다고 느낀 이유는 이제 이쯤이면 봄이 올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희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춥다고 느끼죠. 근데 임수와 같이 있으면 그런 희망만저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사실상 목의 기운이 봄으로 넘어가야만 이 병화의 존재 의의가 섰는데 그걸 꺾어버린 것과도 같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해월에 태어난 병화일간이 축토가 팔자 같이 있으면 이건 주위로부터 원망을 사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되어버리죠. 추운 겨울이 계속 지속된다는 건 인간들은 태양빛의 부족함에 더 원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태양은 그냥 한계같이 내리쬐고 있을 뿐인데도 인간들은 늘 이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해월에 태어난 병화일간이 축토와 같이 있으면 왜난 그것밖에 못해? 더 잘할 수 있잖아 라고 끊임없이 채찍질을 당하는 것과도 같아져요. 병화일간이 아무리 열심히 한들 부모를 비롯해 주위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미토를 봐볼게요. 미토라는 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거죠. 이 미토라는 것만이 진짜 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토에서 하나의 사이클이 끝을 맺음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미토가 병화랑 같이 있으면 이 미중 정화가 힘을 받죠. 미중 정화가 힘을 받는다는 건 마무리와 끝맺음에 더 집중하겠다는 것과도 같아요. 이건 자칫 새로운 시작으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해월에 태어난 병화일간이 미토가 팔자 같이 있으면 이건 말 안 듣는 자식이 될 확률이 크죠. 사실 말을 안 듣는다기보다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부모의 개입이나 이런 걸 아주 조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해월이란 부모의 입장으로 본다면 부모 입지나 역할이 거의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이게 좋게 말하면 뭐 독립심이 강하니 자기 알아서 다 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부모의 역할을 거의 인정해 주지 않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